나는 첫째 날부터 소매치기를 만났다. 두 번이나. 1일차부터 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가려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 있기로 했다. 유럽풍의 예쁜 숙소를 한 달 살기 숙소로 잡으려다 핸드폰으로 이미 150만원을 날렸기에 1박 4만원 호스텔을 잡았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여파는 생각보다 더 컸다. 구글 인증을 잃어버린 핸드폰으로 설정해놔서 유튜브 영상을 한참이나 올릴 수 없었고 설상가상 일로 갔던 스위스 영상을 전체 삭제 눌러버렸고 이제 이거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하나를 주려고 했는데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파리에서의 여태까지 일들과 스위스에서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맛없어요. 맛없어요? 나 왜 이렇게 메뉴 선택을 실패하지? 해외에서 영상 복구 업체를 찾고 복구하느라 또 돈과 시간을 버렸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실수로 영상 전체 삭제를 눌렀을 때 절대 영상을 추가 촬영하지 마세요. 깨끗한 상태에서 높은 확률로 복구가 됩니다. 겨우 복구한 영상은 파일에 손상이 났는지 평소 쓰던 프리미어 프로에서 계속 오류가 났고 새로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결제하느라 또 돈과 시간을 버렸다. 유튜브만 아니었으면 핸드폰 잃어버린 거 말고는 전혀 뭐 여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내가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게 여행 유튜브 때문인 것 같아 사실 너무 카메라를 놓고 싶었다. 근데 난 이번 파리 여행에서 981만 8,259원을 썼다. 그리고 12월 1월엔 수입되는 일을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을 수 없었다. 근데 조회수를 보니 추억용 기록으로만 생각해야겠다. 사실 남은 영상이 진짜 많은데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내서 이 영상에 다 요약해서 한 영상으로 이번 파리 여행 시리즈는 끝내려고 한다. 그래도 팁을 주는 여행 유튜버이니까 파리 한 달 살기 기록을 마치며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파리에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지 말자.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지도 말자. 파리에서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내 핸드폰, 내 가방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둘째, 파리는 흐린 날이 훨씬 많다. 파리 한 달 살기 중 30% 정도만 날씨가 좋았다. 맑은 파리를 보고 싶다면 여유롭게 일정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파리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으로 오지 말자. 프랑스 사람 마인드는 쉬는 날 쉬어야 한다고 한다. 오히려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은 상점 대부분이 쉬고 그들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약속 없어서 파리 한 달 살기를 한 거였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구글 평점 4.5에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 이슬씨 아니 나 진짜 걱정했어. 아니 그 이슬이가 어제 몽마르트를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깜짝 놀랐네. 되게 천장이 예쁘고 Are you ready? I'm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페비오 이렇게 왕창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와. 반찬 왜 이렇게 부드러워? 반찬가 막 녹아. 너무 맛있는데? 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 처음. 와. 우와, 대박. 와. 아, 전혀 몽마르트가 안 나올 것 같은. 몽마르트가 이 뮤지 근처래요. 아니, 저희.
목마르트 어떻게 가야 돼요? 거의 못 가요. 아니 여기 계속 근데 여기 진짜 유난히 까마귀가 너무 많이 울고 저 지금 근데 계속 좀 소름이 목마르트라 적혀있긴 하네요. 혹시 목마르트 이사 갔나? 지금 묘지에서 나왔고 지금 앞에 보이는 풍경들은 다 진짜 야한 오졸 공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무 해맑게 그 와중에 귀여운 거 아니? 이 와중에 너무 귀여워. This is very good. What? What is your very good? Very good. 아, 멋있다. Oh my god. Thank you, Missy. 넷째, 로맨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별거 없다. 여행하는 직업이지만 항상 출장 일정만 소화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로맨스는 한 번도 없었다. 근데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니 한 관광지에서도 여유롭게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마야스를 만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거기서 1년, 2년 이렇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지하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말 별게 없었다. 다섯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생각보다 소소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였다. 오늘은 뭐 하냐면 제가 베이킹 하러 가요. Milk. These are 3 bags of flour. It's very good looking, honestly. Like that, eh? Wow. This one next to it? Here we go. So cute. You know you're doing the one. My friend, hello. Oh my god. 한 클래스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 해보아서 아 그냥 더 안 해도 괜찮겠다. 이제 욕심이 없어졌다. 여섯 번째, 파리 숙소 위치는 15구, 16구를 추천한다. 파리에서 숙소 잡을 때 1구부터 19구까지 그리고 그 외곽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했는데 치안 면에서나 숙소 평균 가격대, 관광지 위치 3개 모두 평타 이상했던 곳은 15구, 16구였다. 만족도가 얼마큼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여기 가격이 일단은 괜찮아가지고 한 만족도 85%? 그리고 위치도 너무 괜찮아요, 여기가. 맞아, 그쵸? 위치는 진짜 최고였었어. 그리고 룸메님도 잘 만나가지고. 룸메님이 잠만 자고 나갔으니까. 가격을 좀 더 아끼고 싶으면 15구, 16구 근처로 가면 되고 관광지 위치나 치안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으면 1구나 3구 쪽을 추천한다. 여기는 구구의 중심가 느낌이거든요. 괜찮죠?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전혀 엄청 괜찮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구구 안쪽으로 오니까 아이고 좀 무서운 느낌이 있네요. 건물은 좋은데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일곱 번째, 한식 많이 챙겨와라. 평소에 여행 갈 때 한식을 최대한 안 먹는 나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한식이 정말 정말 많이 땡겼고 먹자마자 스트레스도 풀렸다. 와 미쳤어요? 진짜? 여덟 번째, 어느 정도 계획은 경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파워제이인 내가 이번 파리 한 달 살기는 오미크론 격리 10일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 갑자기 하게 되었고 무계획으로 파리에 도착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오래 있을 숙소를 정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썼다. 또 안 알아보니 호스텔을 일주일 결제했는데 중간에 좋은 숙소가 나와서 환불을 하려고 하니까 환불도 안 된다고 했다. 돈도 정말 많이 날렸다. 아홉 번째, 나는 브이로그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요즘 대세가 여행 브이로그니 나도 도전해봤다.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여행지에서 바로바로 편집하는 것도 너무 안 맞고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여행 영상부터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 10,000원어치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나는 내가 정말 뭔가 크게 바뀌어 있을 줄 알았다. 정말 솔직하게 유튜브 조회수가 대박 난다거나 아니면 30살을 맞이하여 한 달 살기를 다녀온 내 자신이 무척이나 기특하다거나. 근데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그냥 평소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룬 것 뿐이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배운 점들은 너무나 소소했으며 모두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돈과 성취 또는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면 탈이 날 수 있다. 그토록 기대했던 순간이지만 하고 나면 정말 별게 없을 수 있다. 근데 어찌됐건 결론은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진짜 다 해결했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난 이번 여행에 10,000원이나 쓰고 이 사실들을 깨달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나마 느끼는 게 있었으면 그냥 그거로 만족하려 한다. 그럼 여태까지 파리 여행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시고 봐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브이로그는 이만 마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스타일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구독해놓으시면 유용한 정보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리는 허니블링이 될게요. 감사합니다.